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환경 풍력 발전과 함께하는 예술 이야기. 아띠엘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밌게 영화를 소개해주시는 유튜버 엉준님, 그리고 어려운 미술을 쉽게 읽어주는 도슨트 김창윤님, 그리고 저 혜정이 집구석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날씨의 여신 혜정님, 그리고 미술 작품 해설해주시는 도슨트 찬영님, 또 저 영화 유튜버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다 같이 과연 어떤 영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영화의 숨은 의미도 얘기하면서 뭐 미적인 나름의 가치도 있고 날씨와 관계 있는 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없어요? 많죠. 그 재난 영화의 배경 같은 거, 뭐 어떤 날씨에 바람이 부느냐 이런 거요. 아, 뭐 투모로우나 2012 같은. 네. 너무 본인 파트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세 사람의 시선을 모두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영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독특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아, 근데 이 대본의 표현이 가장 뜨거운 감자. 이게 좀 사실 옛날 표현 얘기라거든요. 요즘 말로는 좀 지리는. 좋습니다. 핫한 영화였죠. 스포를 해도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스포당할 수 없다는 또 문과생들을 멘붕에 빠뜨린 바로 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 혹시 다들 보셨나요? 아, 저는 예체능 감성이라서 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문과생이라고 이제 봐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문과생이긴 했지만 또 영화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니만큼 한 번에 이해는 못했고요. 저도 한 두세 번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인셉션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과적 세계관이 아주 충만한 영화죠. 정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시간을 순행 그리고 역행하면서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고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쉬운 영화처럼 느껴지긴 해서. 알고 보면 참 간단한 영화예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보려는 건요, 바로 테넷의 알고리즘, 엔트로피, 인버전 같이 이렇게 어려운 요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의 숨은 의미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테넷 작전에 뛰어들기 전, 혹시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나세요? 오페라 하우스 아니었나요? 거기서 총격전하면서 영화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둘 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오늘 얘기해 볼 건요, 바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력 발전기,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테넷 초반에 주인공이 몸을 회복하면서 이 대기 타는 풍력 발전기 기억나시죠? 사실 이 영화는 대비라는 요소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시간이 순행하는 거, 역행하는 거. 그리고 그 회전문이라는 장치를 볼 때도 시간이 순행하는 쪽은 빨간색, 역행하는 쪽은 파란색, 이렇게 대비를 두고 있는데요. 악당인 사토르가 어디서 악당이 되기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나는데요? 바로 그 사토르가 이제 어렸을 적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미래에서 온 무언가를 이제 보고서 이제 악당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주인공은 깨끗한 청정 에너지, 풍력 발전기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악당과 주인공을 이렇게 대비하는 장치로 이 풍력 발전소 단지를 배경으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름도 돋네요. 아, 이게 이제 영화 분석하는 사람의 자세군요. 네, 여기 어깨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도 그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사실 풍력 발전기 자체가 좀 미감이 되게 좋잖아요. 약간 좀 모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있고, 실제로 그 변기 던져놓고 예술이라고 말했던 마르셀 듀샹이라는 예술가도 전쟁 통해 이제 뉴욕으로 이주했을 때 항공박람회에 갔다가 커다란 프로펠러 보면서 야, 이제 예술가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저 프로펠러보다 아름다운 거 만들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소개될 정도로 딱 봤을 때 진짜 테넷의 그 시작점은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 풍력발전소가요, 요새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사진도 많이 올라와요. 인스타그램업을 한 아이템이라고. 맞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해상풍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꾸며진 이후에 관광산업도 더 유치가 잘 되고 있기도 맞아요.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사진 찍기에 그만큼 멋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SNS 인증샷 찍는 성지로도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SNS에 꼭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아, 그리고 저는요, 제 눈에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보여요. 그 초반에 주인공들이 몸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마치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권상우 뺨치게 운동을 막 하는 네. 감명 네. 깊었는데 아, 세상이 또 이렇게나 다르네요. 아, 또 이렇게 사심이 또 곁들여 있는 리뷰. 네. 아예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 풍력 발전이 미래 에너지로 꼽히고 있잖아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풍력 발전기에서 주인공이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에 인류가 직면한 생존 위기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몸을 키우면서 그 레벨업하는 장면이 그 하필 풍력 발전기 안에 그 우연인 것 치고는 절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 좋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비주얼 끝판왕으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네. 다크나이트에서 병원 폭발 장면은 CG가 아니라 무려 3주 동안 준비해서 실제 폐건물을 폭발시켰고 인터스텔라에서는 옥수수밭을 태우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무려 30만 평이 넘는 밭에 3년 동안 실제로 옥수수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테넷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눈이 즐거운 영화인데요. 여기서 퀴즈를 이제 드리면 네. 과연 어디에서 이제 찍었을지. 아, 영화의 네. 배경이요? 네. 정답. 풍력 발전소가 나오잖아요.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저는 날씨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하와이가 아닐까. 아, 하와이. 네. 정답 있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뭐 이게 제가 상금을 드린다거나 이런 게 걸려있지 않아서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해서 볼거리가 많은 영화 테넷의 이 해상풍력발전소 역시 비주얼이 심상치가 않은데 네. 이 풍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과연 어느 곳일까요? 에스토니아의 탈린, 인도의 뭄바이,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아말피, 미국의 인디오, 노르웨이의 오슬로, 그리고 덴마크의 레드비 이 7개 도시 중 어디에서 촬영을 했을까요? 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다시 한 번만요. 자, 자료화면 다시 한번 나가주시고요. 아, 정답은요. 바로 덴마크의 레드비 한국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오, 네. 덴마크와 풍력 발전하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에너지 기술하고는 좀 의외긴 하네요. 노노 여러분들 덴마크가요 찐 풍력 발전 선진국이라는 거 모르셨죠? 60~70년대만 해도요 덴마크는 화석 연료의 99%를 수입해서 쓰던 에너지 빈곤국이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덴마크는 전력 소비량 46%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을 했고요. 또 그 덕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년 만에 무려 34%를 줄였다고 합니다. 영화 테넷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씬이 참 많잖아요. 사실 바다 위에서 촬영한 게 쉽지는 않은데 주인공이 극 초반에 병원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작전을 준비하는 것도 해상풍력발전소였고요. 또 마지막에 악당을 처리하는 건 역시 바다 위인데요. 어쩌면 미래의 인류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영화에서 이런 바다 배경을 썼다는 게 점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좁아지고 있는 우리 기후와 환경 변화를 경고한 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모두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변화를 느낀 게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MZ세대의 관심사 키워드 역시 요즘 뭐 제로웨이스트, 비건과 같은 이 환경에 관련된 게 많은데 이런 시대에 대체 에너지만큼 이 시의적절한 솔루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간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테넷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를 배경으로 넣은 게 아마 가장 자연친화적인 게 가장 미래지향적인 거란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띠에르는요 첫 화 영화 테넷을 다뤄봤습니다. 이 숨은 배경지였던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미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게다가 영화의 숨은 의도까지 파헤치면서 토크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진짜 환상적인.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지 몰라서요. 네.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좋아하는 영화라서 사실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요. 또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넷의 숨은 명소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토크하며 느낀 점 5자로 총평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제가 먼저 한다면요. 논란 레게노. 논란 레게노. 네, 요즘 표현으로는 뭐 레전드라는 뜻이죠. 네. 영화 속 비주얼을 위해서 7개 도시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시간 순행 그리고 역행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면서도 미래를 위한 구원 매개체의 심볼 역할까지 하는 해상풍력발전소를 배경으로 썼다. 그것만 해도 논란은 역시 레게노다. 네.
센스가. 저는 좀 담백하게 가면 그림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술 작품에 비교해도 진짜 빠지지 않는 약간 비주얼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도 살리고 미래적인 그런 친화적 이미지도 잘 담아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네요. 저는 다섯 글자로 불어라 바람. 그 영화 배경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풍력 발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또 지금 바다에 바람이 더 많이 불어서 전체 전력에 풍력 에너지 비중이 더 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시간이네. 역시 날씨의 여신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할게요. 아띠르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안녕.